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소위 몰아주기 행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대학생 122명에게 물어본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냥 영어 경시대, 수학 경시대, 뭐 올림피아드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한 전교권 한 5등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 먼저 이제 참여하라고 동료가 들어오고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그냥 가정통신문으로 공지 정도. 한국사만 하는 애들이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한국사 독도라든가 수소위 말하는 약간 그런 애들이 이제 나가서 하면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애들 사이에서도 뭐 얘가 필요하지 않은데 왜 굳이 나가서. 고등학교 시절 전교 1등이었던 지현 씨는 학교가 신청서를 대신 써주면서까지 원치도 않았던 대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외부 토론대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저한테 따로 불러서 너 이거 나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나간 다음에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좋거나 그런 관련 대회를 많이 나가서 선생님 눈에 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다른 학생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대회에 추천권을 얻거나 아니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고. 상위권 학생에게 상이 몰리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했습니다. 2017년 기준 최다 수상자는 한 해 동안 무려 88개의 상을 혼자 받았습니다. 학교가 주최한 대회 숫자보다 더 많은 상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학교도 194개나 됩니다. 학교에서도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예.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특정 학생에게 그런 수상 몰아주기를 할 만한 그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 역시 상위권 학생의 학생부를 위해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과목별로 대회를 많이 늘렸고 그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하는 과목이 있을 텐데요. 이과 학생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학 대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있었던 것 같고 문과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문과 쪽에 국어, 영어 대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회를 많이 늘린 거는 사실 그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상 내역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전체 122명 중 19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부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었다는 대답은 무려 88명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학생부인데도 당사자가 모르는 생소한 내용이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이제 항상 정직하고 멘토링 활동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며 역경을 극복하도록 태어났고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은데 뭐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매우 뛰어나고 매우 잘하고 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서류상으로의 제 모습은 아예 명칭을 붙여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뭐 출판 지우는 거 가지고 뭐 학습 자율 감독 위원 그런 것도 들었어요. 네, 칠판 담당 말로는 이제 칠판 담당인데 생계부에 적히는 거는 되게 있는 말 자율 감독 위원. 괭이 부리말 아이들을 읽고 나는 안 돼 보다는 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으며 상실의 시대, 어린 왕자 등의 작품에 대한 감상문도 작품의 섬세한 결을 따라 완성도 있게 작성함. 전 책을 읽지도 않았고 감상문도 쓴 적이 없는데 쓰여 있던 거죠. 놀라운 것은 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가 많은 경우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 특성 뭐 종합 의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너는 뭐 인성이 이 사람은 인성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쓰는 거 그런 거 다 제가 썼어요. 본인이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부 쓰는 것도 뭐 학생들이 써오는 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반영해 주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학생이 나오는 데도 그랬나요? 반영을 해준다 하는 학교가 있나요?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거의 써갈 텐데 쓸 시기가 왔을 때 네.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라 그래요. 이제 원래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는 게 네. 선생님들이 관찰하시고 네.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했다 하고 네. 써서 가는 거죠. 아홉 개나 되는 비교과 내용을 눈에 띄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보다 유리한 학생부를 위해 돈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친구 노트북을 열면 폴더가 하나 있는데 폴더 이름이 컨설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 폴더인 줄 아냐고 그래서 얼만데? 이랬더니 1,000만 원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교육 시장. 바로 학종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남보다 특별한 학생부, 오직 수시전형에 맞게 설계 지도까지 해준다는 솔깃한 제안이 가득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은 교육특구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종의 본래 취지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독서 탐구 보고서 교과별로 뭐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획 짜가지고 학생한테 이렇게 준비해라. 그럼 이건 한 학기당 이거는 정규는 얼마? 이거는 지금 240. 240. 그럼 1년이면 480만 원? 그렇죠. 또 다른 업체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라 부축입니다.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주업들이 한 거예요. 발명돼 나간 것은 학생교육비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특허 출원으로 또 이제 옮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만들어요. 앱 아시죠? 핸드폰 앱. 앱도 학생님의 생명과학에 관련 앱을 만드는 거예요. 도어리 활동으로 저희가 준비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일반 학생이 혼자 하기 힘든 수준인데도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습니다. 교사를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관련된 이제 작품을 남자 써볼 수 있겠죠. 작품을? 예, 단편 같은 것들. 저희 전직 출판사 편집장님이 계세요. 출판도 가능한, 다 가능해요. 어머니께서 희망하시는 게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다들 가능합니다. 그럴듯한 학생부를 만드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한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권한석 씨. 그가 한 일은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짜 학생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이런 거 있으니까 가서 해라.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써줬고.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나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학원을 찾아서 선생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달라 이거예요. 자신이 직접 설계한 학생의 학생부를 보여줬습니다. 색칠 대인대가 이제 고쳐주신대요. 그렇죠. 제가 의견을 달았거나 아니면 고친 거. 네. 최종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쓴 것처럼 포장될 이 학생부는 누군가에게는 대학으로 가는 꼼수가 되는 셈입니다. 현직 선생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가 직접 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를 한 유명 컨설팅 업체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생계부 작성된 거를 학교 측에서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검증을 받고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께 수정을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 아니요, 그 선별 집단의 그 성적 우수한 학생들 전교에서 한 30명 정도.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비용은 학교 측에 예산 반 그리고 학부모들이 반 돼서. 학생들은 좋아하나요 그런 조치를? 네, 학생들은 좋아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곳 학교.
차별이 아닌 공정함을 배우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르치는 교실. 그래서 다시 믿을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